이제 마지막 네, 찍을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음악 방송에 가고 있습니다. 네, 음악 방송 오늘 음악 방송 가서 춤춰야 돼요. 오래간만에 또 이제 무대를 할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방송에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좀 찍을 게 있어서. 안녕. 안녕. 아, 깐 현태 오랜만이라고. 그죠? 이 저도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게 이렇게 올리니까. 네, 네, 드라마에 나오는 네, 씬을 이제 무대에서 찍어서 이제 네. 영국님 속보. 전 아이돌이면한테 무대를 뒤집어 놓다. 아. 재밌네. 코리아 M1님. 현태야, 밥은 먹었니? 예, 밥 먹었습니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아, 지금 음악 중심 가고 있어요. 네, 상암에. 하이. 하이. 아, 재현아, 내가 따로 연락할게. 아, 극장이시라고. 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저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을 너무 갑작스럽게 전한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해서 예, 눈썹도 잘생겼다고 해. 눈썹이 좀 이렇게 조금 뭐 했어요, 눈썹에다가 이렇게. 안녕. 그죠, 제가 인스타 라이브 지난번만 해도 이제 그 막 평일에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주말이라 그런지 예, 좀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주말이 편하죠. 네. Hola, hola. Say something in Spanish. Hola. 항상 응원합니다. 오라버니 오랜만입니다. 항상 건강 관리하고 파팅 건강하십시오. 아, 그죠, 주말이 더 편하죠. 오랜만이요. 네, 조심히다. 박주디님, 네, 조심히 다녀와. 연락할게. 그, 파이팅. 아,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다음 주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됐는데 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또 어차피 저는 한 달 뒤에 훈련소 한 달 뒤에 훈련소를 나오기 때문에 나왔다가 이제 사회 복무를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됐다. 맞아, 오빠 진짜 사나이도 나갔었잖아. 맞아. 거기서 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탑하. 네, 마호 쓰리 오빠님. 이면태 군 복근 운동 하시던데 복근 공개해 달라고요? 아, 여기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저도 보고 싶어요. 네. 잘 다녀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얼굴 보면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27일날 지금 하는 방송, 지금 하는 드라마 방송하는데, 네. 27일 첫 방이에요. Be careful, please. Thank you. 아, 먹는 거 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뭐 어제랑 뭐 그저께 해가지고 우리 팬분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많이 슬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메시지들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요즘 고마워, 많이 소통해줘서. 아, 진작에 좀 이렇게 많이 할걸. 이제라도 정신 차릴게요. 네. Can you say 떼아모가 뭐죠? 아, 띠아모. 띠아모가 뭐지? 사랑. 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군대는 혼자 빨래도 해야 되는데 괜찮아? 아이, 그럼요. 저 빨래 잘합니다. 예. 네. 정신 차렸죠. 화이팅! 화이팅! 아,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Hi from Turkey. Turkey, thank you. 네. 편지 어떻게 하냐고. 편지. 네, 편지는 그대로, 지금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돼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어제 동안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우리 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say 오 해보기? 아랍어로 사랑해요 라는 뜻이군요. 오해복기. 네. 예, 군대에 있어도 편지는 이제 회사로 보내주시면 제가, 네, 훈련 끝나고 이제 보내겠습니다. 아, 볼게요. 아, 근데 인터넷 편지 그런 게 뭐 있을 건데. 한번 그걸 제가 알아볼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잘 다녀올게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원래는 잘 했는데, 제가 귀여움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제가 좀 그 귀여운 그런 면모가 좀 없나요? 제가 You're very handsome. Wow. Thank you. 아, 너는 멋있어. 그냥 아, 멋있대. 그냥 응? 오빤 최강 귀여움인데? 근데 귀여운데? 누가 그래? 그러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 건강히 다녀와, AKA 썸머님. 아이고, 썸머님,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귀염 뽀짝이라는데? 귀엽다, 항상 귀엽다 하는데, 다 귀엽다 하는데? 안 귀여워. 안 귀엽대요. 안 귀엽대요. 같이 놓자 나와. 네? 저랑 같이 다니는 매니저 누나께서 안 귀엽대요. 귀여움을 더 어필하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팬분들에게.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이 모습도 귀여워. 너무해, 매니저님. 완전 귀엽다, 그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주 귀엽다. 우주에서 제일 귀여운데? 아, 누구야? 너무 조강미남이라 귀여움이 덜해 보이는 것뿐. 빅플로 시절 귀여운 막내인데 왠지 모를 형아미도 있기는 했어. 아, 우리 형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 너무 천사여서.
판테라 쓰고 귀요미라 읽는데 매니저님 왜 그러는지 좀 여쭤보시는 팬분들이 계세요. Actually, I'm not understand you, but I'm listening you. But I love you. 맞아. 그러니까. 나보다 귀엽다. 하트 달라고. 여기 있습니다. 슈. 슈. 제이팝님, 감사합니다. 아, 미유 엄마님, 건강 조심하고 아프지 않고 잘 지내세요. 아, 오빠 파일 놀이 생각나? 아, 그럼요. 생각나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때아무, You are so handsome. 아, 오늘 머리를 올리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길 좀 잘한 것 같아요. 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5년 전. 오늘은 저장해 줄 거야? 아니요, 안 저장할 거예요. 이거 팬분들은 저장 못해요? 제가 꼭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니까? 아니야, 저장할 수도 있대. 아니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아? 왜냐면 너가 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런 건가? 그러니까 너 저장을 해두라니까, 마지막이니까. 그거 안 할지. 아, 뭔 소리예요. 촬영 잘하고 오늘은 덜 추워서 다행. 그러니까 제가 저장을 못하면 팬분들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아, 지금 화면이 녹화 아닌 이상 우린 힘들. 폰으로 녹화하는 방법이 있군요. 녹화하고 있다고? 아. 아, 화면 녹화로? 아. 점심 식사 다 하셨습니까? 맛있는 것 좀 먹었어요? 'Can we be a friend? We are always friends. 두두 두라 총님이 love you. Hi from Las Vegas. 왜 아침도 못 먹었어요? 왜 체리님도 못 드셨다고 하고. 전 잘 먹어요. 전 아침, 점심, 저녁 엄청 잘 챙겨 먹어요. 네, 상암 가고 있어요. 목소리 진짜 좋아, 현태 목소리. 아, 오늘 노래 한 곡 할까요? 아, 오늘 그냥 저기 도시락 같은 거 먹었어요. 근데 좀 많이 먹어서 배가 든든해요. 저 보고 싶어서 안 드셨다고요? 아이, 식사하셔야죠. 코인 J212님, 안녕. 연습생 한정호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무슨 말이죠? 한정호 역할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안녕. 저녁 뭐 먹을 거냐고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저녁 뭐 먹을지? 뭐가 좋을까? 노래 한 곡 가달라고. 아. 여러분 혹시 겨울왕국 보셨나요? 겨울왕국 2? 아, 떡볶이 먹으라고. 아, 떡볶이. MK6023님께서 울집에서 라면 먹고 가라고.
형이 끓여줄 거예요? 아, 제발 말하지 말고 노래를 부르라고. 노래를 부르세요. 네. 겨울왕국2의 그 OST 있잖아요. Into the Unknown. 와, 그 노래 진짜 좋던데. 와.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이 노래 아시죠? 너무 좋던데. 불러달라고 겨울왕국. Do you wanna snow? Do you wanna make a snowman? 아, 스포하지 말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저 그냥 OST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찾아 들은 거예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저도 내용을 몰라요. 저도 스포를 당하면 안 됩니다. 저도. 네, 저도. 네. 저도 몰라요. 누가 봐도 본 사람 같았죠. 아, 와, M 마조코드 MP3님께서 와, 현태 살아있냐? 보시다시피 살아있습니다. 아, 정다킴, 다정킴님께서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 그런가요? Do you know something about Mexico? Yeah. I like Chicharito. 옛날부터 막 잘 이렇게 모르는 나라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로 인사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이, 지찰리토. 막 이런 식으로. 아, 오늘은 전후반은 없고 저기 특별히 도착할 때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현채는 원래 잘생겼어. 아이고, 아유, 감사해요 진짜로. 싱아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싱아. 오늘은 그저께보다 덜 추운 것 같아요. 날씨 되게 좋아. 오늘 같은 날 좀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놀러 가요. 리얼리님께서 엉엉 선배님. 안녕. 상암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 빨리 저거, 그, 병원 가서 예방접종 빨리 맞으라니까. 왜 안 맞아요? 주사 맞아야 된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뭐가 좋을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됐어요, 저는. 저는 됐어요, 저는. 리얼 지웅님께서 오빠, 머리 언제 밀어요? 재혁이 형 빨리 군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아니 오빠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시간 좀 쪼개서 가요 병원. 병원 가서 예방주사 빨리 맞아요. 동반 입대하라고요 재혁이 형이랑? 난 하고 싶다 같이.
네, 니카 알고 있어요. 멕시코. 아, 멕시코는 지금 새벽이네요. 아, 지금 또 어떤 분께서 그 동시상영을 지금 요청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동시상영은 오늘 제가 안 할 계획이에요. 예, 갑니다, 형. 제이스타. 되게 혼낸다고요? 혼내는 게 아니라, 아프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예방접종 맞으라는 거죠. How are you? Do you speak English? Yes. Just a little. You are so handsome. Thank you. 현태야, 나도 알고 있어? 당연히 알죠. 이름이요? 당연히 알죠. 필리핀 팬분이라고? 안녕하세요. 아이, 필리핀. 야, 진짜 예방접종 무조건 맞아야 된다. 무조건. 진짜로. 큰일 난다. 안 맞다가, 진짜. 맞아야 돼. 아, 그럼 영어 잘하죠. 아, 알죠. 왜 몰라요. 안녕, 골룸은. I want to talk to you, but I don't know what should I say. I'm sorry, but 영어학원 더 다녀야겠다. 잘 안 된다. 많은 뮤지컬을 해달라고요. 아, 뮤지컬 좋죠. 전 예방접종 했어요. 저는 그저께, 아, 지난주에 독감 맞았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폐렴 구균 맞았고, 또 올해 초에 B형 간염 맞았고, 저는 다 맞았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꼭 맞으셔야 돼요. 안 맞고 있다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해요. 주사 안 아프게 맞는 법 알려줄까요? 주사 맞을 때 딱 이렇게 탁탁 두들기잖아요. 그때 아 이렇게 소리 내면 안 아파요. 한번 해봐요. 그렇게 예방접종 맞는 거는 나이를 먹는다는 증거다. 그런가? 예전보다는 조금, 네, 연식이 됐죠. 나는 그냥 아플래. 이게 뭐야? 왜 아프, 왜, 뭐, 왜 그러는 거야? 엉덩이에 맞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엉덩이니까 엉 이러면 돼요. 엉 하면 안 아파요. 아, A형 간염 주사 맞으셨다고. 잘하셨어요. 칭찬. 참 잘했어요. 도장. 그거 근데 그 밖에 나갔다 와서 무조건 손발 씻어야 돼요. 세균이 득실득실해. 아무튼 뭐 엉이든 아든 저기 꼭 이렇게 하면 진짜 안 아프던데. 에이, 왜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때. 내가 안 아프려고 하는 건데. 저는 A형 간염 안 맞아도 된대요. 저는 그게 그 병원에서 저는 B형만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칭찬받을래. 제 예방접종 하고 오면 칭찬해드릴게요. 현대 오빠 화이팅, 화이팅. 일본어로 말하세요. 고니치와. 아, 맞아. 항체. 그래, 그 항체라는 단어 생각해. 항체가 있대요, 제가. 아, 지금 한국 회사에서 일하신다고요? 아, 멋지시다. 파이팅 하세요. 그럼 맞아야 된다니까. 오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대가 더 멋집니다. 알레르기 괜찮아? 입대하면 조심해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지? 준 힐리유? 알아볼게요. 그 주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신종플루 이후로 맞은 게 없다고요? 안 아팠어요? 그 이후로? 안 아프면 안 맞아도 되지 뭐, 건강한 거니까. 현지 5조억장 감당 가능? 쓰다가 팔에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5조억장 쓰면? 손가락 이쁘다고요? 한 손에 가려지죠? 소두입니다, 소두. 아, 다음 주 한번 인스타 라이브 할 거예요. 또, 머리를 깎은, 머리를 자른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죠. 즐겨보는 드라마 있어요? 아, 요즘에 드라마 잘 못 봤는데. 요즘에 그거 동백꽃 좀 봤는데 엄청 재밌던데. 인정 인정. 500장 인정. 여러분 혹시 너의 결혼식이란 영화 봤나요? 너의 결혼식? 동백이 재밌죠. 저는 그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세 번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세 번 다 움. 진짜 슬펐어요. 어하루가 뭐죠? 어하루. 어하루. 아, 어쩌다 발견된 하루? 아, 어쩌다 발견한 하루? 발견, 아, 죄송해요. 아, 하자 있는 인간들 전에 하는 거. 아, 어쩌다 발견한 하루. 저는 그 너의 결혼식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김영광 선배님이 그 신부 대기실에서 박보영 선배님한테 착 와가지고, 야, 환승이, 드레스 이쁘다. 야,
아 최근에 또 아 여러분 원래 옛날에 봤었는데 그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 있거든요. 한번 또 봤는데 좀 좋더라고. 맞아,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되게 어렸을 때가 생각나가지고. 민주건서 블랙머니요? 아 지금 그거 개봉 한 거죠?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겨울왕국 보고 블랙머니 봐야겠다. 엘사 진짜 또 엘사 대박임. 됐어요? 아 죄송해요. 아 핸드폰이 잠깐. 아 그래요? 어. 같이 보자고요? 겨울왕국 보고 저한테 스포한다고요? 하지 마요. 봐야 돼요. 저 또 엘사한테 감정이입해야 돼요. 오빠다 남친 없어요. 아, 꼭 좋은 인연 있기를. It's too late in Mexico. I'm going to sleep by. Take care. I love you. Thank you.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노래. 노래 진짜 그거 겨울왕국 OST 그거 아까 부른 거 그거 제일 좋은. Into the unknown. 오빠 빈첸 별 노래 들어봤, 아니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 랩을 잘 못 들었어요. 아 맞아요. 태연 선배님 그거 커버한 거 봤어요. 와 대박이던데 진짜. 아 들어볼게요. 아 진짜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듣겠습니다. 빈첸의 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들어보겠습니다. 3:44 AM I go to sleep. Sorry, bye. 아, 주무신다. 안녕히 주무세요. Do you like Italy? I like Italy. 이태리 하면 또 저기 아, 이태리. 제가 이태리 I like 나폴리. 나폴리 메르턴스 쿨리발리. 아 가사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요? 다 욕만 있으면 어떡해요? 19세 막 그런 랩 아니에요? 예 yeah, 나폴리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아 영어 너무 잘한다. 아, 욕일 수도 있다고요? 죄송한데 좀 나가주시겠어요? I want to learn Korean. 아,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얼굴 커 보이지 않아요? 'Your smile makes me so happy.' 현태 상태님께서 현태야라고 불러주셨어요. 네. 여전히 깐태가 좋은 타고요.
머리 저도 까는 거 좋아하는데 딱히 그럴 일이 없어요. 막 평소에 잘 이렇게 제가 혼자 머리 잘 못해서. 네, 깐 형태. 그저 이제 밀어버릴 거니까. 올리면 카리스마, 내리면 수인, 순둥순둥 귀염이. 명언이다. 소크라테스. I'm going to school. 오우. 공부 잘해요. Hi, bro. 아이 from 터키. 아, 지금 이제 어우 다 건물이 보이네요, 이제. 아. 머리 자르고 한 번 더. 네. 만 한 번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유. 가지 마세요. 언제 볼까요?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빠샤! 여러분들도 오늘 그 토요일이니까 재밌게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나게 보내요. 감사합니다. 저녁 꼭 먹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촬영 잘 할게요. 인투디언노. 오케이. 다음 주에 인스타 라이브 한번 또 할 거임. 때 보자고요. 고마워요. 슈. 안녕. 아따.